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한 1년 가까이 감사를 쭉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원 내부에서 전현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안 내부에서 치열한 내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현희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현희가 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감사원 쪽에서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주로 전현희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거 사실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전현희가 주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전현희가 감사원장 체제의 감사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자 의결을 할 때 체제의 감사원장을 빼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체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은 모두 7명입니다. 그런데 체재해 빼자고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표결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결까지 가니까 3대3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6명 체재해 감사원장을 빼면 6명인데 6명에서 결정을 하려면은 4명이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 4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3명이 나왔어. 결국은 표결에서 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뒤집으려고 했고 또 감사위원 가운데 야권 성향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다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충돌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알박기를 한 감사원장, 감사원에 알박기를 한 감사원들, 감사위원들 그리고 전현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이 움직였다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감사원에 그 관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비위 상당수, 국민권익위에 제기됐던 비위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감사원은 판단을 하고 이를 감사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회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을 유권 해석한 뒤에 논란이 일자 전현희 위원장은 유권 해석에 일제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위 작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본인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짜 거짓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전현희의 출퇴근 관련해서 근무 태만 혐의 또 전현희의 수행비서의 공금 횡령 혐의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권익위에 기관주의를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위원장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친민주당 성향인 일부 감사위원들은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사실 대부분을 감사 보고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제의 원장과 다수 감사위원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비위 혐의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는 일부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르면 9일에 공개가 되는데 그동안 이익을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또 꼼수를 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원회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제보를 10여 건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원회에 대한 직무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감찰 대상자들의 비협조에도 제보 상당수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나 친야 성향의 감사위원들은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사실이 기재된 감사 보고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체제 감사원장 외 6명, 모두 7명인데 체제 감사원장을 빼면 6명의 감사위원 중에 김인혜 위원은 문재인과 함께 책을 쓴 사람이고 조은석 위원은 문정부 서울 고검장을 지냈고 임찬호 위원은 문정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맡았습니다. 자, 유희상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고 이미현 위원은 여권 성향입니다. 이미현 위원만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추천해서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야권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친야 위원들은 전현희가 고발한 감사원장은 심사서 빼자 해서 표결에 강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체제 감사원장을 배척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현희가 최 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에 고발했다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고발했다고 감사원 업무에 배제된다면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을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권익위도 지난 9일날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개최한 이해충돌 방지법 회의에서 수사기관과 관계가 없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수사관을 고발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야 감사위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제척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버렸습니다. 제척안은 감사위원 6명, 최재해를 빼고 6명이 있는데 6명이 3대3으로 갈렸습니다. 과반수인 이 4명이 미치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과 비위 사실 공개를 막으려고 감사원장까지 배제하려고 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안에서 그야말로 권력 싸움, 권력 투쟁을 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중에 김인혜 위원은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민변을 활동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로 빠져야 할 사람은 원장이 아니라 따로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지금 감사원들까지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외부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이 추미애의 직무와 검찰 수사 간의 이해 충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추미애에 대해서 유리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가 유권 해석 과정에 개입했다 하는 의혹이 일었고 권익위원회는 그해 9월 달에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다. 전 위원장은 관련이 없다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현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복마전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도자료도 엉터리로 내고 그 감사원장을 배제하려고 표결을 없는 사이에 해버리고 뭐 이런 지금 말하자면 무법천지 같은 상황이 감사원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제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 상당 부분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자, 전현희는 출장이 잦았지만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현희의 청사 출퇴근 기록과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낸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감사원은 다만 전현희가 무단 결근한 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봤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전현희가 외부 인사와 한 오찬에서 또 1인당 금액이 3만 원을 넘은 이 초과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오자 자, 권익위 담당자가 참석 인원을 조작해가지고 1인당 금액을 3만 원 미만으로 맞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찬을 했는데 오찬 인원수를 확 늘려가지고 금액을 낮췄다는 겁니다. 평균 금액을. 그러니까 오찬 수리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또 전현희의 수행비서가 위원장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예매하거나 결제한 뒤 취소해놓고 이를 정상 결제한 것처럼 조작해서 출장비를 청구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밝혔습니다. 자, 당초 감사원은 전현희 개인에게 주의를 주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전현희가 기관장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징계는 기관장이 하게 되는데 전현희 자신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달에도 감사원은 포항시장 버스, 시내버스 회사에 유리하게 버스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해서 포항시가 버스 회사에 보조금 47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자체장인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해서 포항시에만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일부 직원도 공문서 위조와 횡령증을 저지른 만큼 전현희 개인이 아닌 권익위 기관에 주의를 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현희에게는 불문에 묻히기로 했다. 전현희는 뭐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했다가 그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에 조치할 사항에서 전현희의 근무 태만과 허위 보도 자료 관련 항목은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야 의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여 의원들이 막판에서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불문이라면 감사 보고서에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치할 사항과 별개로 근무 태만과 허위 보도 자료 등도 비로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에 감사위원들 그 대부분 야권 성향의 인물들 갖다 놓으니까 막판에 감사하고 난 뒤에도 자, 이거를 표시하는데 또 징계하는데 뒤집어 버리려고 온갖 꼼수, 온갖 난동을 다 부렸다. 하다못해 감사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감사원장을 배척하려고 투표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직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 맞는 이 정책에 맞는 철학에 맞는 그런 감사원이든 방통위든 권익위든 된다 하는 겁니다. 정권을 바꾼 교체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까지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게 정권 교체인데 그런데 사실 안에는 문재인 정부 이사들이 이래서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다는 거. 이번 감사원이 전현희 비리 처분에 관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꼼수를 부리고 또 다투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